TBS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저희 BBS는 배화인들의 정서함양과 면학 풍토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진리를 지향하는 자세로 대학 언론문화 창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월 6일 정규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배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양한 지역의 맛집과 유명 관광지 코스를 추천해드리는 여행코스 추천의 유빈입니다. 여러분, 벌써 10월달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쌀쌀해지고 완전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예쁜 자연 풍경이 많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저는 그 중에서도 핑크뮬리의 예쁜 분홍색 풍경과 가을 햇살이 생각납니다. 핑크뮬리는 털쥐꼬리 새속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원산지이며 겉모습은 자연스러운 분홍빛을 띠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핑크뮬리나 분홍쥐꼬리색으로 불린다고 합니다. 오늘은 10월에 가면 아주 예쁜 핑크뮬리를 볼 수 있는 고창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 핑크뮬리 축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헥타르의 핵휴경 농지를 이용하여 10여만 본의 핑크뮬리뿐만 아니라 코키아, 핑크메밀, 백일홍, 천일홍 등 붉은 가을꽃과 50여 년의 시간을 들여 만들어낸 500여 그루의 멋진 정원수가 꽃객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소수빈 소희의 좋다와 루시의 레인보우 들으시면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살며시 웃어봅니다. 고개를 숙여봐도 터진 이 미소를 감출 수 없잖아요.
이어서 핑크뮬리 촬영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핑크뮬리는 역광으로 촬영하면 색이 더 화려하고 진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핑크뮬리에 이슬이 맺히면 은빛 또는 뭉게뭉게 핑크 구름이 대지를 수놓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핑크뮬리를 배경으로 스몰 웨딩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핑크뮬리를 많이 구경했다면 매일 유업에서 운영하는 농장인 상하농원을 추천합니다. 여러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매우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잼이나 빵 만들기, 젖소, 양, 사슴, 토끼 등 여러 동물들도 볼 수 있고 우유와 당근을 주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건물들이 잘 꾸며져 있어서 구경하기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농원 내에 카페와 식당이 같이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놀러가기 좋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농원은 차로 3분 거리인 90호 해수욕장도 있다고 하니 바다 구경도 같이 하고 온다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창에 재밌고 예쁜 곳이 많은지 저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언젠가는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지와 백현의 드림, 태연의 그대라는 시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다양한 여행 코스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쁜 날 오늘도 어제만큼 아니 오늘은 더 예뻐졌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너는 못
들은 척 늘 딴 얘기를 해. 어젠 너무 좋은 꿈을 꿨어. 지금 말해주긴 간지러워서 말하기 싫어. 그리고 이런 건 말하면 안 된대. 대신 꾸지 못하는 너무 기분 좋고 나는 네가 꼭 그런 것 같은데. 종일 아른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남자로 울린대. I know, she knows. 사실 내가 봐도 그래. 근데 가끔 불안한 기분이 들 땐 혼자 서울적해. 거짓말 그렇게 자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 종일 아른거리는 너무 기분 좋은 꿈 그게 바로 너. Yeah.
멀어질지 몰라도 나는 그대라면 기다릴 수 있을 텐데 시간이 흘러도 내가 이곳에 서 있을게 그대 망설이지 마라 이상으로 10월 6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와 젊음의 소리, 배워여자대학교 신문방송국입니다. BBS